네, 안녕하십니까. 골닷컴의 이명수 기자입니다. 아, 손흥민 선수가 정말 말이 안 나오는 환상적인 원더골을 터뜨렸습니다. 아스널을 상대로 이제 전반 13분이었죠. 좀먼 거리였는데, 오른발로 감아찬 공이 그대로 이제 골키퍼 손을 지나서 골문 구석을 갈라버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리그 10호 골이었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로 5시즌 연속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했고, 이번 골이 이제 10호 골이면서 5시즌 연속 기록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정말 저도 생방송으로 보면서 정말 감탄사만 나오는 그런 환상적인 골이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골을 두고 좀 해외 반응은 어땠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 골닷컴 이제 UK에 이제 찰스 와트 기자가 현장에 가 있는데요. 찰스 와트 기자는 이제 아스널 담당으로 좀 활동하고 있고, 아마 이제 국내에 계신 뭐 해외 축구 팬들은 이제 찰스 와트 기자의 이름을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와트 기자와 저희가 좀 협업을 하면서 거기서 많은 사진도 공급을 받고 좀뭐 현지 코멘트 같은 것도 얻고 있는데, 와트 기자가 이런 멘트를 적었더라고요. 환상적인 손흥민 선수의 골이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아스널 담당이다 보니까 좀 아스널 관점에서 이제 와트 기자는 평가를 한것 같았는데,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슈팅하기 전에 먼저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제 홀딩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붙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고 좀 그것이 많이 아쉬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아스널 담당이다 보니까 좀 아스널 관점에서 좀이 골을 좀 평가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골이 정말 환상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영국 풋볼 런던의 알라스다이어 골드 기자 같은 경우에는 케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어시스트한 8번째 골이었다. 환상적인 컨트롤이었고, 정말 멋진 골이다. 라면서 좀 극찬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저도 그렇고, 지금 이거를 보시는 팬분들도 그렇고, 영국 현지에 있는 기자들도 그렇고,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정말 원더골이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는 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 같은 경우에도 말할 것 없이 정말 환상적이었다 라고 좀 평가를 했고요. 디애슬레틱의 찰리 에클셰어 기자, 환상적인 골이 토트넘 역습 과정에서 터졌다. 케인이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고, 손흥민 선수가 감아차기로 이제 골문 톱 코너를 꿰뚫었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현장에 있던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 각종 매체들도 좀 이제 손흥민 선수의 환상골을 다뤘는데요. BBC 같은 경우에는 환상적으로 휘어들어가는 중거리 골이었다 라고 했고요. 이제 뭐 스페인 매체도 이거를 좀 다렸더라고요. 보니까 스페인의 문도 데포르티보는 골라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골라조라는 게 우리나라 한국어로 치면 뭐 원더골, 환상골, 이제 뭐좀 약간 판타스틱에 대한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딱 골라조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스페인에서도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골이 원더골이었다 라고 평가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블리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는 좀 뭐랄까 기록을 내놨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리그 10골을 터트렸는데 아스널이 리그에서 터트린 골 수와 같다. 그러니까 뭐 지금 팬분들은 또 이런 뭐 농담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손흥민 선수와 이제 김아스날 선수가 리그 득점 선두를 두고 다투고 있다라는 좀뭐 농담 반 진담 반뭐 그런 것도 하고 하시던데,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워낙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뭐 팬들 반응 역시도 손흥민 선수는 월드클래스인 것 같다 라면서 지금 뭐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앞으로 지금 뭐 올해 벌써 12월 다 됐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지금 관중들이 어렵게 입장을 해서 지금 경기가 펼쳐졌는데, 좀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도 다치지 않고 또 오랫도록 이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또 우리 저희 늦은 시간까지 응원하는 팬분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건강하게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